어디 공부할 차례죠? 1663페이지 1입니다. 1663페이지 1. 아, 예, 여기 올도 예. 예. Although transgression of divine law, 신의 법칙을 위반하는 것은 trans라는 거는 건넌다는 뜻이요. 건너다. Trans America, 아메리카 횡단하는 자전거 여행, 뭐 바이크 투어 뭐 이런 식으로 트랜스는 건넌다는 뜻이에요. 그라다는 그라다? 라틴어로 발걸음이란 소리예요. 그라다? 예, 그래서 거기서 gradual이라는 낱말이 생겨요. gradual 한 걸음 한 걸음 점진적인 이런 뜻이에요. transgression 그 예, transgression. 그레스는 이제 거기서 그라다에서 나온 걸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위반한다는 뜻이 돼요. 금을 건너는데 거기를 건너서 걸어간다. 그러니까 위반이지. 신의 법칙을 위반하는 것은 이 sooner or later. 요거는 잘 써먹을 수 있어요. sooner or later, 조만간에. 다 아시잖아요. 예, followed by the harvest of punishment. punishment는 벌이죠. 벌의 수확이 뒤따른다. While men certainly eventually do reap what they sow. sow는 씨를 뿌린다는 뜻이죠. 예, 씨 뿌리는 것을 do reap. 강조해요. Eventually, certainly, 확실하게 씨를 뿌리면 확실하게 그리고 당장이 아니고 eventually, 당장이 아니고 궁극에는 씨 뿌린 것을 거두지만 사람들이 still 여전히 you should know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 That human suffering 인간의 고통은 is not always a punishment. 반드시 벌은 아니다. 어떤 거는 벌일 수도 있고 어떤 거는 그렇지 않다. For antecedent, seed는 CED는 체대래에서 나온 거예요. 예, 간다, 고라는 뜻이에요. 앞서가는 선행하는 신, 앞서가는 죄에 대한 벌이 아닐 반드시 아니다. Both Job, 욥이라는 사람, 예, and his friends, 그의 친구들은 failed to find, 찾아내지 못했다. The true answer, 진정한 대답을 찾지 못했다. 진정한 대답이 꼭 하나 있으니까 너를 붙였어요. 요거는 꼭 지정한 거예요. 예. 뭐 하나를 딱 지적하는 거예요. For their perplexities, 그들의 당황스러운 일에 대해서 참된 진정한 대답을 찾아내지 못했다. Perplexities는 당황할 만한 것,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 혼란스러운 것을 얘기해요. And with the light you now enjoy,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빛에 비추어서 볼때 you would hardly assign to either Satan or God. 너희는 hardly 도저히 assign to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다. 이건 네 잘못이다. 누구 잘못이다 얘기하는 그런 거죠. 사탄이나 하나님한테 당신들 잘못이라고 돌리지 않을 것이다, 도저히. The parts they played in this unique parable, 이 독특한 parable 비유에서 그들이 역할을 맡은 그 부분, 그들이
행하는 그 역할을 하나님이나 사탄에게 도저히 전가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While Job did not, 이거 스티브 잡이 같은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스티브 잡은 어머니가 미국 백인 여자고 지금 아버지가 파키스탄 사람이래요. 중동 이름인가 보죠? 그런 것 같아.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한번 만났대요. 근데 아버지가 회견을 짧게 하고 그냥 끝냈대. 왜냐하면 분명히 지금 스티브 잡은 억만장자고 파키스탄의 아버지는 그냥 보통 보통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꿀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뭐돈좀 달라고 애걸 복걸 하는 그런 거를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하기 싫어서 회견을 짧게 끝냈다고 그래요. 뭐왜 스티비 잡이 튀어나왔어요? 아, 여기 조합이 같은 이름을 가졌기 와이 때문에. 잡. 예, while Job did not, through suffering, 고통을 통해서 did not find the resolution, 해결책을 발견하지 못했다. 어떠한 solution of his intellectual trouble, 지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 or the solution of his philosophical difficulties, 철학적인 문제, 그 역설 같은 게 많이 있죠. 철학적인 예, 문제가 철학적인 역설 또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he did achieve great victories. 그 사람은 큰 성과를 얻었다. 큰 승리를 거두었다. Even in the very face of the breakdown of his theological defenses. Theo는 가시란 뜻이에요. 신. 아, 그래? 예. 이거는 로지는 무슨 논, 예. biology, 생물학, 무슨 학 이런 데 써요. Theology 하면 신학, 신을 공부하는 학문. 철학, 신학적인 방어가 breakdown, 붕괴되는 바로 그 마당에, in the very face, 그거를 부닥쳐서 바로 마주쳤어? 그런 걸 부닥쳐서. 그러한 붕괴되는 마당에, 붕괴를 닥치는 가운데, 문제들. He ascended to those spiritual heights. 그 사람, 욥이란 사람은 영적인 높이까지 올라갔다. 어느 높이까지? Where he could sincerely say,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sincerely, 진심으로 say,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I abhor는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Abhor은 이게 앱은 off란 뜻이고, 포레레가 하루 무비 알죠? 공포. 포레레가 공포에 떨다, 끔찍하게 겁을 먹는다 이런 뜻이에요. 끔찍하게 싫어하다. 어디 갔나? 아포드 움직여 있어. I abhor myself. 나는 나 자신이 끔찍하게 싫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지금. 그래? 예수님.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시면 안 되잖아.
아니, 그렇게 겸손해야 된다. 그래, 그런 아, 얘기예요. 그런 거예요. 네. 이거는 진보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길르면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내가 사기, 이만하면 됐지. 사기. 내가 왕이다. 그러면은 발전이 없어요. 그때부터. 그렇죠. 부족함을 알아야 되니까. Then was there granted him, 그에게 단과 같은 것이 주어졌다. The salvation of a vision of God. 하나님을 보는 환상이 주는 구원이 그에게 주어졌다. Granted. So, 그래서 even through misunderstood suffering. 이 사람들이 고통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러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그 고통을 통해서도, 이분, 이거는 이름도 그, 이 돈은 우리말의 토씨, 무엇도 너할때 쓰는 돈인데, 중국어에도 도를 똑같이 써요. 너 노, 도. 도아길 도자야 아소 길도가 아니고, 부모 도가 왜 나와요 너 이름 중국에도 도를 똑같은 경우에 쓴다니까, 한국 네 사람, 한국말하고. Job ascended. 욥은 올라갔다. To the superhuman plane. 초인간적인 수준까지 올라갔다. Of moral understanding, 도덕적으로 이해하고, and spiritual insight, 영적인 통찰력을 얻는 그러한 초인간적인 수준에 올라갔다. When the suffering servant, 고통받는 종이 obtains a vision of God, 하나님의 환상을 볼 때, 비전은 비데레에서 나온 거예요. 비데레, 보다. 본 것, 하나님의 환상을 본다. 볼때 there follows 다음과 같은 것이 뒤따른다. Of a soul peace, 혼의 평화가 뒤따른다. Which passes all human understanding, 모든 인간의 이해를 passes, 지나간다. 그러니까 도저히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혼의 평화가 뒤따른다. 여기서 패스는 비하인드나 마찬가지예요. 도저히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the first of jobs 이걸 써야 되겠다. First of jobs friends, 욥의 친구들 중에 첫 번째 사람, 세 사람이 나오죠. 엘리파스라는 사람은 exhorted, 훈계했다. The sufferer, 고통받는 사람을 훈계했다. 위로하지는 않고 약 올리는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 많죠. 친구들 중에 네가 고통받는 건 네가 뭐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건 당연하다. The 고통받는 자에게 훈계를 주었다. To exhibit in his afflictions. 고통 속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드러내라고, 전시하라고, exhibit. The same fortitude. 똑같은 정도의, 물렁하게 봐주는 게 아니고, 똑같은 정도의, 힘을 가지고 fortitude. 이 fortitude는 이게 force라는 말에서 나온 것 같아요. 세력, fort, strong이라는 소리예요. 요즘에 한국 무슨 그 남자 자중창 이름이 뭐라 그러지? 아, 포레스텔라. 포레스터. 아, 아닌가 보다. 그 관객이 있을지 그건 알죠. 모르지. 포레스, He had 포레스텔라. prescribed.
처방을 준 프리는 미리란 뜻이고 스크라이브는 스크리블 스크리블 글적글적 한다는 뜻이에요. 펜 같은 걸로 글적글적한 글적글적 쓴 처방전을 준 바로 그 강인함 그의 고통을 받는 가운데 똑같은 강인함을 드러내라고 고통 많은 사람에게 훈계를 했다. He had prescribed for others. 다른 사람에게 네가 이렇게 처방전을 주지 않았느냐? 그거를 네가 받아 먹어라. 남한테 책 추천하지 말고 너한테 적용해라. During the days of his prosperity, 번영하는 시절 동안에 네가 잘 나가던 시절에 남이 고생할 때그좀 봐라, 뭐를 이래라 저래라, 네가 처방을 하지 않았냐? 그런 거를 너 자신한테 적용해라. 보통 때 이게 안 입고 왔던 모양이지. 아, 잘못하니까 그러겠지. 와서 자기는 잘 나갔으니까. Send this false comforter. 바로 이 거짓, false는 거짓이죠. true의 반대말이에요. true, 참된 것과 거짓된 것. comfort, 거짓, 위로자, comfort. trust in your religion, 네 종교를 믿어라. 요바. Remember that it is the wicked. 다음과 같은 것을 기억해라. It is the wicked. 사악한 놈이야. Not the righteous who suffer. 고통을 받는 것은 올바른 사람이 아니라 사악한 놈이다. You must deserve this punishment. 너는 이 벌을 받아도 싼 것이 틀림없다. 딱그 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아가사다. 받아서 싸다. Else, 그렇지 않다면 you would not be afflicted. 너는 고통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건 그 이런 거를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지 모르겠어요. 토탈러지. totality TAUTA. totality 네. 토탈하면 똑같은 똑같은 소리라는 그런 뜻이에요. 1 더하기 1은 2다. 2. 1 더하기 1은 2야. 뭐, 그게 그거지, 뭐. totality 네. 같은 소리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소리를 다른 말로 표현하는 거다. 그렇죠. 네. You well know, 너는 잘 알고 있지, that no man can be righteous in God's sight.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도 올바를 수 없다. You know that the wicked, 사악한 자는 never really prosper. 정말로 결코 번영하지 않는다. Anyway, 어쨌든 man seems predestined. 어디 갔나? 응? 왜 자꾸 움직이지? Predestined to trouble. 고통을 문제가 생기도록 predestined. 미리 예정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인다. And perhaps, 아마도, the Lord is only chastising you. 아마도, perhaps, 아마도, maybe도 같은 말이죠. Perhaps는 좀더 점잖은 말이에요. 주가
For your own good, 너 자신에게 좋으라고. For you, 너 자신에게 good. 좋으라고 너를 꾸짖기만 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꾸짖는 것 같다. 네. Chasing. Chastise, 꾸짖다. 회초리를 한대 때린 거지. 뭐, 너 네가 미워서 그런 건 아니다. 아니, 아프겠다. No wonder. 다음과 같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Poor job. 불쌍한 욥이 fail to get much comfort. 많이 위로를 받지 못한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From such an interpretation of the problem of human suffering, 인간이 고통을 받는다는 문제에 대한 그러한 해석으로부터 별로 위로를 받지 못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질문 있습니까? 보통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But the counsel of his second friend, 둘째 친구의 조언은, the counsel, 빌다, 둘째 친구가 빌다세요. 바그다, 빌다, 뭐, 이 중동 사람, 빈다. 그 지역 이름인 것 같아요. Was even more depressing. 더군다나 사람을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Notwithstanding, 무엇에도 불구하고, it soundless. 뭐가 건전했는데도, from the standpoint, 견지에서 볼 때, of the then accepted theology.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인정하는, 받아들인 theology. 신학의 견지에서 볼 때, 건전했는데도, 이 빌닷의 충고는 더군다나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었다. Said Bildad, 이렇게 말했다. God cannot be unjust. 하나님은 불의하실 수 없다. Your children must have been sinners. 네 자녀들은, 네 아들딸은 죄인이었음에 틀림없다. Since they perished. 죽었으니, 멸망했으니, 죄인임에 틀림이 없다. You must be in error. 네가 잘못했음에 틀림이 없다. Else, 그렇지 않다면, you would not be so afflicted. 너는 그렇게 고통을 받지 않을 것이다. And if you are really righteous, 네가 정말로 옳다면, God will certainly deliver you. 하나님은 분명컨대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From your afflictions, 네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하실 것이다. You should learn, 너는 배워야 한다. From the history of God's dealings with man. 하나님이 사람과 거래한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 That the Almighty destroys only the wicked. Almighty는 하나님인가? 전능자? 이게 전능한 하나님, 네. 그거를 저기 이 책에는 있는데 엘 샤다이라고 그러는 게 나중에 한번 찾아볼게요. 엘 샤다이가 무슨 무슨 뜻인가? 뜻인지. 근데 책에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전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헤노테이즘 시대예요. 헤노테이즘, 헤노테이즘은 영안 사전에 잘못 번역돼 있어요. 영어 사전에 아마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했지. 그걸 그대로 그냥 보고 베낀 거예요. 헤노테이즘은 영안 사전에
단일신교로 돼 있어요. 단일신교하고 일신교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면 단일이나 예, 일이나 그놈이 똑같아. 그놈 아니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번역이라고. 아, 그냥 그거보다 조금 말은 말이 없었어. 중국말로 딱 맞는 말이 없었어. 그리고 그런가. 중국 번역, 중국 잘못돼 사전 있어. 만드는 사람이 번역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헤노테이즘은 각 부족마다 자기네 부족을 섬기는 신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곰 부족, 호랑이 부족 다 따로따로 있는데, 둘이 접경에서 만나면 서로 지낼 게더 크다.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 말로 싸우다가 말이 안 되니까 답답한 놈이 너네 신도 신은 신이지만 우리가 믿는 신이 우리 부족 신이 너네 거보다 더 크다, 더더 세다. 히스 더 세다. 그게 헤노테이즘이에요. 그거를 그래서 나는 최고 신교, 우리가 최고신교. 믿는 신이 최고 신이다. 너네 신도 있긴 있어. 근데 그건 조그만 놈이고 우리가 섬기는 시간이 제일 왕이다. 제일 아, 크다, 제일 최고다. 높다. 헤노테이즘. 그게 헤노테이즘이에요. 그래서 올마이티가 우리가 우리 신이 전능하다. 그런 개념이 나중에 발달이 돼요. 헤노테이즘에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은 유일신 개념이 나와요. 예. 각설하고 이 전능자가 destroys only the wicked. 사악한 자만 죽인다. And then you remember. 그리고 너는 기억하지? How Job replied to his friends. 자기 친구들에게 어떻게 욥이 대답을 했는가? 그가 이렇게 말했다. I well know. 잘 알고 있다. God does not hear my cry for help. 도와달라고 내가 외치는 소리를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는 것을 내가 잘 안다. How can God be just? 어떻게 하나님이 올바르면서 at the same time 동시에 so utterly disregard my innocence. 내 결백을 무시 철저히 어럴리 철저히 무시할 수가 있느냐? 근데 이게 이너센스는 영어 사설 보면 결백이라고 돼 있다고. 근데 결백이란 말도 맞기는 맞아요. 틀렸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차선이라고 그럴까? 노체레가 해를 끼친다는 뜻이에요. 아, 저래. 네, 노체레가 그러니까 이너슨스 하면은 끼치지 않는. 해롭지 않은 그런 뜻이에요. 결백하다는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죠. 결백하다는 건더 강조된 것 같아. 흠이 결백은 하나도 없는 거. 흠이 하나도 없는 것은 결백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너센스는 그 정도가 아니고 사람 몸속에 무슨 케미컬 성분이 요 정도 들어가면 괜찮다. 뭐일 원래 돈은 한 이렇게 리터에 하자. 한 리터에 pH 뭐 레벨 뭐 이런 거 재는 그 케미컬 정도를 재는 단위가 있어요. 뭐, 퍼 밀리언인지 뭐, 있으면은 그 정도는 몸에 해롭지 않다. 예, 그런 얘기예요. 이래. 적당한 결백하다가 아니고, 무해하다는 뜻이에요. 예. I'm learning that. 다음과 같은 것을 배우고 있다. I can get no satisfaction from appealing to the Almighty. 전능자에게 호소한다고 해서 아무런 만족을 얻을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Cannot you discern? 너는 헤아릴 수 없느냐? 뻔히 보이지 않느냐? God tolerates the persecution of the good by the wicked. 사악한 자가 착한 자를 박해하는 것을 참아준다는 것을 너는 깨닫지 못하느냐? Persecute는 박해한다는 뜻이에요. Per는 속속들이 도시락을 싸들고 가서 세코인은 팔로우라는 뜻이에요. 철저히 따라댕긴다. 아니 자기 할일 제쳐놓고 도시락을 들고 다니면서 쫓아댕기는 게 박해예요. 어때? 예. 심한 거네요. 아, 이게 답답하지. 쉴 틈이 없이 쫓아댕긴단 말이에요. 그게 박해라는 개념이에요. And since man is so weak, 사람이 그렇게 약하니까, what chance has he? 사람이 무슨 기회가 있겠느냐? For consideration. 배려를 받을 기회가 있겠느냐? At the hands of omnipotent God. Omni는 all이란 뜻이에요. 언니, 포턴트는 파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배려를 받을 기회가 있겠느냐? 영 기회가 찬스가 전혀 없다. God has made me as I am. 내 신분 그대로 나를 만들었고, 네 이꼴로 요 모양 요꼴로 만들었고. And when he thus turns upon me, turn upon은 turn upon somebody 하면 그 사람에게 덤벼들다, 달려들다 그런 뜻이에요. 올라가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적대할 때, I am defenseless. 하나님이 나를 벌하려고 그러면 내가 막을 수가 없지 않느냐? 방어할 수 없다. And why did God ever create me?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나를 왜 창조하셨느냐? Just to suffer in this miserable fashion. 이렇게 불쌍한 미제레레가 불쌍히 여기다. 측은하게 여기다 이런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네. 레미제라 프랑스 소설의 레미제라블. 불쌍히 여기다. 레미제라블이라고 얘기하고 네. 불쌍한 모양으로 요꼴로 요 불쌍한 요 모양 요꼴로 suffer, 고통을 받으라고 나를 도대체 왜 창조하셨는가? 불평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And who can challenge the attitude of Job? 요한의 태도를 누가 도전할 수가 있겠느냐? In view of the counsel of his friend. 자기의 친구들과 erroneous ideas. 틀린 개념. Ideas of God.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고. 이거 오브를 의로 해석하면 안될 때가 있어요. Ideas of God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아이디어가 아니고, 하나님, 이게 동명사를 써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개념. 잘못된 하나님 개념. 잘못된 하나님 개념. Which occupied his own mind. 자기 정신을 차지하고 있는 잘못된 하나님 개념에 비추어 보건대, 누가
욥의 태도를 잘못했다고 지적할 수 있겠느냐? Do you not see? 너는 깨닫지 못하느냐? Job longed for. Long for는 목이 길게 빠지게 갈급하게 찾는다. 그런 동사예요. 간절히 Job이 for human God. 인간다운 하나님을 불쌍한 사람을 좀 측은하게 여길지도 않은 하나님을 인간다운 하나님을 갈망했다는 것을 너는 깨닫지 못하느냐? That he hungered to commune 누구와 교통하느라고 갈급해했다. 교통하기를 갈급히 찾았다. 교통하기를 목마르게 찾았다. With a divine being, 신다운 존재와 함께 교통하기를 갈급하게 찾았다. Who knows man's mortal estate? 그 신다운 존재는 사람의 mortal estate, 필사 지위, 불사 지위를 알고 and understands that he the just must often suffer in innocence. 남을 해치지 않는 가운데 때때로 고통을 대 옳은 자가 올바른 사람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이해하는 신다운 존재. As a part of this first life of the long paradise ascent. 이거는 유라시아서 개념하고 딱 맞는 말이에요. 그 태어나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파라다이스 방향으로 올라간다. 네. 아, 파라다이스로 오랫동안 올라가는 여행에서 이 첫째 삶의 일부로서 이 세상에서 사는 생애는 1이라는 숫자로 말하면 1밖에 안 돼요. 딱 하나. 그 다음에는 거의 무한대, 억만이 넘을 거예요. 억만 세계를 다 일일이 다 방문할 텐데, 그러면서 차츰차츰 야금야금 파라다이스까지 올라가죠. Wherefore, 그러므로 has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 come forth from the Father, 아버지로부터 나오느냐? To live such a life in the flesh, 육체를 입고서 그러한 생활을 살려고. That he will be able to come forth. 그래서 그 사람이 위로할 수 있고 and succor all those 이건 빨아들인다는 소리요. All those who must henceforth be called upon to endure the afflictions of Job. 욥의 고통을 endure, 견디라고 be called upon, 요청받을 사람, 요청받아야 하는 사람, henceforth, 지금부터, 그때부터, 그렇게 요청받을 모든 사람을 위로하고, 원조를 주다, 썩, 지원하다, 구조하다, 구조할 수 있는 구조하도록 소대시에요. 구조하라고 구조하도록 육체를 입은 그러한 생명을 인생을 살라고 아버지로부터 사람의 아들이 왔다. 도달했다.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질문 있습니까? Job's third friend, 욥의 셋째 친구,
Zophar는 이렇게 말했다. Then spoke still less comforting words when he said.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 더군다나 이두 번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무런 위로가 안 되는데 그보다도 더욱 위로가 덜 별들이 더군다나 위로가 안 되는 말을 했다. When he said 이렇게 말했을 때 어디 갈지? 너무 올라갔어. 너무 올라갔다. 그가 이렇게 말했을 때, You are foolish. 너는 바보 같다. To claim to be righteous. 옳다고 주장하니. 뭐라고? 이 클레임이 아마 클라마리에서 온것 같아요. 외친다는 그래? 소리. 그렇지. 라틴어로. Seeing that 다음과 같은 것을 깨닫고서 You are thus afflicted. 그렇게 고통을 그래? 받는 것을 깨닫고서, But I admit that. 나는 인정한다. It is impossible to comprehend God's ways. 하나님의 길을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Perhaps 아마도 there is some hidden purpose in all your miseries. 내 모든 불쌍한 형편에 misery, 불쌍한 형편, 측은한 형편에 어떤 감추어진 목적이 있는가 보다. 지금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다. And when Job had listened to all three of his friends, 세 친구들 세 사람으로부터 말을 듣고 난 뒤에 들었을 때, he appealed directly to God for help. 도와달라고 하나님에게 직접 호소했다. Pleading the fact, 다음과 같은 것을 탄원하면서, man born of woman,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is few of days. 이거는 번역하기가 힘들어요? 아니, few of days가 few of days라는 게 일생을 며칠 못 살고 그런 뜻의 잠깐 사는 거? 하루살이 인생. 응. 사람에게서 태어난 남자는 며칠 못 살고 and full of trouble. 곤란한 문제만 가득, 인생에 문제만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고생을 치사하게 하는. 고생문이 뻔하다. 며칠 못 살면서 고생만 잔뜩 한다. 루사리는 Then began the second session. 그리고 나서 둘째, 회담이 시작되었다. With Okay. 하나님 his 말로 내 friends. 말 한다. 아니, 친구들과, 친구들은 with 뭐? his friends. 친구들과 둘째 회담이 시작되었다. Eliphaz grew more stern. Eliphaz는 더군다나 더욱 엄격해졌다. Stern. 엄격해졌다. Accusing and sarcastic. Accuse는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고발하고 고발하는 태도가 뭐야? 되었고 and sarcastic. Sarcastic은 뭘 그러나 sarcastic은 비웃는다는 뜻이에요. 네. 패스트. 친구들도. sarcastic은 비웃으면서 고소해야 하는 느낌이 나 들어갔어요. 고소해야 하는 것 그것도 몰라. 같아. 멍청해서 네가 멍청해서 그랬구나. 그런 말. 그런 의미예요. Bildad became indignant. Bildad은 분개하게 되었다. 있는 낯이란 뜻이고 디그난트는 찾아보니까
뭐가 가치가 없는 디그넌트가 가치가 있는 애, 인디그넌트니까 가치가 없는 이제 예, 기분이 그래서 나쁜 기분이 거고요. 나쁜다는 뜻이 돼요. 분개하는 기분이 나빠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삼두정치하면서 줄리아 시자는 디그니타스, 위엄, 위엄도 디그너스, 가치라는 데서 나온 말인 것 디그너스가 같아요. 예. 가치가 없는 가치가 있는, 위엄이 위험. 있는. 인디그넌트, 분개하게 되었다. A job's contempt for his friends. 자기 친구들에 대해서 욥이 경멸하는 것에 분개하게 되었다. Zophar reiterated. 다시 되풀이했다. Zophar은 되풀이했다. His melancholy advice. 우울한 조를 다시 되풀이했다. Job by this time. 이때가 되자, 욥은 had become disgusted. 욕지기나 했다. Disgusted. 아주 되게 불쾌한 그런 건가 보다. disgusted. 욕 욕 구역질을 질라나. 했다. 그런 뜻이에요. With his friends, 친구들의 구역질이 났다. And appealed again to God. 또다시 하나님께 탄원했다. And now he appealed to a just God. 이제 그는 올바른 하나님께 간청했다. 호소했다. Against the God of injustice. 불의한 하나님의 적대에서, 예. 불의한 하나님이요? 그렇게 생각한 거지. 하나님이 지 마음대로, 막강하니까 지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래서 그 사람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했네. 인슈런스 팔러스 이렇게 뒤다 보면, 액트 오브 가지라는 게 있다고. 천재지변을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보냈다는 거죠. 천재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천재. 하늘에서 재앙을 쏟아부었다. 하늘이 하나님이 한 거다. 그런 뜻이에요. 중국말로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천재지변. 영어에도 그거를 자연, 재해, 우연한 재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act of God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하나님이 하신 재앙이다, 보낸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냐? 빌더스. 저 그거 되게 기분 나쁘겠네요. 그 부분 읽는 거. 액토가 어디 이제? 여기 빌더스 악셉 빌더스 Then accepted theology. 당시에 액셉티드 인정된 theology. 신학 견지에서 볼 때, 빌닷의 충고는 soundedness, 건전했지만, 건전했는데도 사람을
그 논리는 다 맞는 것 같은데 기분이 더 나쁜 거예요. You said builder 이렇게 말했다. God cannot be unjust. 하나님은 부당할 수 없다. 이놈아. 무슨 소리 하느냐? 멍청한 소리 하지 말라고. Unjust. Your children must have been sinners. 내 자녀들은, 내 아들, 딸은 죄인이었음에 틀림없다. Since they perished. 몰살 당했으니까. You must be in error. 네가 잘못 생각한 것이지. Else, 그렇지 않다면, you would not be so afflicted. 그렇지 않다면, 너는 그렇게 고통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거 에어로 해서 엘스가 아니고 Else, 에러를 아 내가 error, 가마득한 아 in error, 아 잘못이다. And if you are really righteous, 네가 정말로 옳다면, God will certainly deliver you. 하나님은 분명컨대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From your afflictions, 고통받는 것으로부터. You should learn, 이 배워야 한다. From the history of God's dealings with man,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거래한 역사를 보고서 배워야 한다. That the Almighty destroys only the wicked. 전능하신 분은 오직 사악한 놈만 멸망시킨다는 것을 역사로 하나님의 거래로부터 배워야 한다. 정말 그래요? 너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우연히 생겨난 일들이 재해도 많죠. 있죠. 응? 근데 어떤 재해는 미리 예측할 수 있고 자연현상을 두루 잘 살피면은 사람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 영리하게 머리를 네, 쓰면 그 눈은 뭐라고 두 개나 줬어? 살피라고. 그러니까 미시시피 강이 홍수가 나면 그 푸른 물이 미드웨스트에서 불어나가지고 결국은 다뭐 뉴올리언즈 이런 데다 몰리게 되는데 그러면 그 평평한 땅에다가 집을 지으면은 범람하는 거는 뻔한 일이 네, 아니에요. 거기다가 예측할 지었죠. 수 있는데 거기다 지어놓고 하나님이 재앙을 퍼붓다 너 네가 집을 지면 안 되는 거죠. 집을 지면 안 되는 곳에 그래서 여기 우리 디모인에는 1993년에 홍수가 와서 홍수가 왔어. 그 다운타운 지역에 집들이 몇 개, 대여섯 개 잠겼어요, 물에. 홍수에 잠겼다가. 요 대여섯 개. 그래서 그 디모인 도시에서 그 집을 전부 사들여가지고 다 때려부시고 집을 짓지 말라. 거기는 아, 금지구역. 그래서 되게 너그럽네요. 그렇게 집을 해야 된다. 사들였으니까. 좀 홍수가 모이는 곳인데 뻔히 보면 예. 알 텐데 뭐 괜찮겠지 하고 예.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숲속에 또 샌프란시스코 같이 숲속에 집을 지어 놓으면 불에 탈수 있는 가능성이 많잖아요. 지으면 안 되는 자꾸 거예요. 그렇지. 샌프란시스코가 부자들이 자꾸 그 산지로 언덕을 멋있잖아요. 올라가서 멋있잖아요. 대궐 같은 집을 지어놨는데 거긴 나무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불을 질렀어요. 누가 불을 질렀다고 그래. 심술이 맹랑한 불을. 산불이 생겼든 누가 불을 질렀든 간에 그런 데다가 집을 지면 안 집을 되는 거야. 지면 그걸 감수해야 되지. 참, 어디다 공중에 떠댕겨야 되겠다. 어디 안전한 곳이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대레초 작년인가? 네. 대레초 내려쳐가 뭐예요? 그게 장소? 토네이도 아. 대레초라는 토네이도가 와가지고 에임즈 지역에 토네이도. 그 예, 지붕이 옥과 날아가고, 지붕이 날아가고 뭐가지? 그런 회사들 집들이 많은데 그 클레임을 해서
다 물어주고 나서 그 회사가 망했어. 있다고 회사가 망했어. 그러더라고. 그런 일이 별로 없었잖아요, 여기. 자연재해가 좀더 심해지는 것 같긴 해요. 아, And then you remember. 여기. 그리고 나서 너는 기억하지? How Job replied to his friends. 친구들에게 어떻게 욥이 대답했는가? 이렇게 말했는데, I well know God does not hear my cry for help. 도와달라고 내가 외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심을 잘 알고 있다. How can God be just? 하나님이 어떻게 올바르시고, at the same time, 동시에, so utterly disregard my innocence. 내가 죄가 없음을, 죄가 없음을, innocence. 없다는 게 죄가 없다는 얘기지.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게 죄예요. 죄가 없음을 전혀 utterly 전혀 무시할 수 있느냐? I'm learning that 다음과 같은 것을 깨닫고 있다. I can get no satisfaction from appealing to the Almighty. 전능하신 이에게 호소함으로부터 탄원을 드림으로부터 호소한다고 해서 아무런 만족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Cannot you discern? 너는 이거 아까 했나? 아니, 맞아요. 헤아릴 아까 수 그렇게 얘기했어요. 없느냐? God tolerates the persecution of the good by the wicked. 사악한 자가 착한 자를 박해하는 것을 참아준다는 것을 너는 깨닫지 못하느냐? And since man is so weak, 사람이 그렇게 약하니까, what chance, 어떤 기회가 나에게 있겠느냐? Has he for consideration at the hands of an omnipotent God?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어떠한 배려를 받을 기회가 있느냐? God has made me as I am. 내 처지대로 사람을 이렇게 요 모양 요 꼴로 만들었고, and when he turns thus upon me. 이거 아까 한것 같아.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에? 안 했습니까? 했어요. 안안 했어요. 했어요. 어. 비슷한데 문장이. 정신이 비슷해. 왔다 갔다 하는가 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손에 배려를 받을 기회가 있겠느냐? 안 했어요. God has made me as I am. 요 모양 요 꼴로 나를 만들었고, when he thus turns upon me, 만약에 나에게 있고 적대할 때, I'm defenseless. 뭐 사방에 응. 빈자리가 구멍이 숭숭 디펜스리스. 뚫려 있는데 아무 응. 나는 방어할 수 없다. And why did God ever create me?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나를 왜 창조했느냐? To suffer in this miserable fashion. 이 불쌍한 모양으로 고통을 받도록. 이거 그래, 한것안 같아.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얘기하는 거 맞아요. 응? 한번 미리 읽어봤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거 아까 했어. 그래요? 이거를 이 아, 앞줄을 놀러 잘못 버렸어. 골라가지고 왔다 갔다. 에러노스가 뭐죠? 에러노스. 에러에서 나온 말에 응. 잘못된, 틀린. 잘못된, 응. 아, 여기 then began the second session. 네. 아, 오케이.
Job took refuge in the consolation of future life. 미래 일상에, 미래 인생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took refuge, 피했다. 피난처로 삼았다. 미래 인생에서는 in which the inequities of mortal existence, 필사자로 존재하면서 생기는 inequities, 부당한 것이 may be more justly rectified는 고친다는 뜻이에요. rectangle 렉탱글. 하면 네모란 말이죠. 반듯한 이런 뜻이에요. rectified 반듯하게 만든다, 고친다. 그런 뜻이에요. 더 정당하게 고침 그렇지. 받을 수 있는 미래 생활. Failure to receive help from man.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 것은 drives Job to God. 친구들한테서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방향으로 모른다. 네. Then ensues, 뒤따른다. The great struggle in his heart. 마음속에서 큰 투쟁이, 싸움이 뒤따른다. Ensues, 뒤따른다. Between faith and doubt. 믿었다가 의심하고, 의심하다가 다시 믿고, 그리고 왔다 갔다. 믿음과 의심 사이에 마음속에서 큰 전투가 뒤따른다. Finally, 마침내, the human sufferer, 고통받는 인간이 begins to see the light of life, 인생의 빛을 보기 시작한다. His tortured soul, 고통을 받는 soul, 혼이 ascends to new heights of hope and courage, 희망과 용기의 높이까지 올라간다. He may suffer on, 계속 고통을 받고, and even die, 죽을지도 모르지만, but his enlightened soul, 깨우침을 받은 혼이 now utters, 이제 입을 연다. That cry of triumph. 승리의 외침을 이제 뱉어낸다. My vindicator. Indicate. 빈디카레. 해방한다. 이런 뜻이에요. 의심을 없애다. Vindicate, 복수하다. 누가 옳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veni, vidi, vici, vici하고 관계된 것 같아요. 한 말이. 복수하다. 자기가 믿는 것을 하게 만드는 자, indicate 옳다고 편드는 자, indicate 확신을 하게 하는 자. Job was altogether right. 욥은 전적으로 옳았다. When he challenged the doctrine, 다음과 같은 신조, doctrine은 신조라고 닥터린 크리드나 마찬가지예요.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뭐 이런 식으로. 이디시 아이 이디요 예. 신조에 도전했다. That God afflicts children.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고통을 준다. In order to punish their parents.
그 부모를 벌 주려고 자식들에게 고통을 퍼붓는다는, 하나님이 퍼붓는다는 신조에 대항했다, 도전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쁜 분인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옛날엔 그런 걸 몰랐지. 예. 그래서 부모 아주 못되게 보니까 그 새끼들이 벌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막 욕을 하면서. 벌이 내리는 게 아니고 그 결과로서 경제적인 또는 무슨 다른 손해를 불이익을 본 받는. 거는 막을 맞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일부러 고통을 보내지는 않아요. 자 was ever ready to admit, 다음과 같은 것을 인정하려고 준비가 되어 있었다. God is righteous. 하나님이 올바랬다고. 그러나 he longed for some soul-satisfying revelation of the personal character of the eternal. 영원자의 개인적인 성품, 캐릭터. 인품이라고 하고 싶은데 사람이 아니니까 성품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성품을 계시하는 것. 손을 만족시키는, 시원하게 만족시키는 어떠한 계시를 목마르게 찾았다. And that is our mission on earth. 이 12사도들하고 지금 전도사들하고 땅에서 가지고 있는 사명이다. No more shall suffering mortals. 고통받는 필사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안 주면 안 된다. 부인하면 안 된다. The comfort of knowing the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 얻는 위로를 고정하는 안 위로. 주고 아끼고 남겨놓으면 안 된다. 그게 디나이 어떤 디나이가 그런 뜻이에요? 뜻이에요. 아, 안 주고 약을 주는 거예요. 야 그런 얘기예요. 네. 자기 손에 뻔히 다 가득 쥐고 있는데 안 내놓는 거예요. 그게 디나이. 예수님, 하나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한 위로를 안 돼요. 안 주고 유보할 수 없다. 'And understanding the mercy of the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예수 믿는 자비, Understanding the 하나님의 mercy.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는 데서 얻는 위로를 주지 않 아,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고통받는 피자자에게 deny, 부인할 수 없다. 주는 것을 유보할 수 없다. 주지 않고 유보할 수 없다. While the speech of God spoken from the whirlwind, 소용돌이 바람, 소용돌이 속에서 회오리 바람 회오리 바람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was a majestic concept, 위엄 있는 개념이었다, 이 개념이었지만, for the days of its utterance, 그렇게 표현한 시절에 위엄 있는 개념이었지만, 그 시절에는 그 정도면 당당한 개념이었지만, 그 시절에 사람들이 우둔했으니까 그만큼 깨달은 것만 해도 장한 거예요.
You have already learned. 너는 이미 배웠다. That the Father does not thus reveal himself.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목소리는 들었을지 모르지만, 목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을 만나서 악수하고, 아니면 뭐 가서 인사를 드리고 하나님하고 대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소리만 들었다는 얘기 본 적은 없어요. 리빌. 그렇게 눈으로 보라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but rather he speaks within human heart. 인간의 마음 속에서 말한다. 어떻게? As a still small voice. 이게 작은 속삭이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This is the way. 이것이 길이다. Walk therein. 그길 속, 그 길을 걸어라. 딴데 풀숲에 밀림에 서 매첫 긴깔 가지고 막 좌우로 치고 앞으로 나가려고 그러지 말고 여기 길이니까 그 길을 걸어라. 길을 잘 닦고 났으니까 그 길을 걸어라. 그 말이에요. 해치고 밀림 쪽을 나아가지 말고. 그래서 이 still small voice, 작은 속삭이는 목소리. 미세한 소리. 이게, 이게 구약에 딱한번 나와요. 여기 내가 어디 안 적어놨나? 거기서 엘리야한테 세미한 음성. 예, 그, 저기, 세미한 음성. 구름 내릴 때 그거 아닌가? 구름, 비 내릴 미세한 목소리가 있어. 때. 미미한 목소리가 있어서 이렇게 네. 번역을 했어요. 예. 고개 조절자예요. 좀 크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었으면. 그렇게 미세하게. 말을 해요. 예.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음성이, 톤이 없는. 없이, 어떤 번역에는, 어떤 영어 번역에는 속삭인다,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어요. Whispering voice. 이런 식으로, 그래. 여기다. 바로 여기다. 근데 띠를 탁 오게 하는 그래서 그런 듣긴 것. 들었는데,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없다. 네. 조절자가 하시는 목소리, still small voice. 구약에 딱한번 나와요. 누가 듣지 못하세요, 요즘? Do you not comprehend? 너는 깨닫지 못하느냐? That God dwells within you.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거하신다. That He has become what you are. 내 모습과 똑같이 되었다. 하나님이 내 모습과 똑같이 되었다. That he may make you what he is. What he is, 이거는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what he is는 하나님 같이 너를 자신같이 만들려고, 너를 뭐 부족한 게 있지만 너 부족한 너를 하나님처럼 만들려고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내려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오셨을 때 일하실 때 모습을 좀 알고 싶어요. Then Jesus made this final statement.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 The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does not willingly afflict the children of men, 사람의 자녀들을 일부러, willingly, 일부러 고통을 주지 않는다. 고통을 보내지 않는다. Man suffers first. 첫째로 사람은 고통을 받는다. From the accidents of time. 시간의 사고가 아니고 우연히 생기는 사고.
당한다. 사고로부터 고통을 받는다. And the imperfections of the evil of an immature physical existence. 미숙한, immature, 미숙한 육체로 존재하는 데서 생기는 잘못의 불완전성을 겪는다. Next, 다음에 he suffers the inexorable consequences of sin. 죄의 결과를 당한다. Inexorable, in은 나시란 뜻이고, exo 여기 안 적어놨나? 엑소도스 그런 것 같구나. 나간다. 그게 맞아요. 그 감이 맞아요. X라는 게 바깥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inexorable,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뜻이에요. 왜요? 용서해 줄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결과, 죄의 결과를 당한다. 무슨 죄냐? Transgression of the laws of life and light. 빛과 생명의 법칙을 위반한 죄. Transgress. 위반한 죄. And finally, 마침내, man reaps the harvest of his own iniquitous persistence in rebellion. 모반하느라고 iniquitous, 부당하게, 불의하게, 끈질기게 모반한 결과로 수확을 거둔다. Against the righteous rule of of heaven on earth. 땅에 있는 하늘의 통치, 올바른 하늘 통치에 반항해서, 적대해서 모반하는 것으로부터 수확을 거둔다. But man's miseries, 사람의 불쌍한 처지는 not a personal visitation of divine judgment. 신다운 심판, 신의 심판이 개인적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다. Man can and will do. 사람은 이렇게 할수 있고 그렇게 할 것이다. Much to lessen his temporal sufferings. 템포럴, 이 세상, 현세의 고통을 줄이기 위하여 많은 것을 행할 수 있다. 무슨 얘긴 거니? 머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 세상에서 고달퍼, 그러면 하늘에서 와서 짐다 여기 내려놔. 그리고 물 쪽에 발 담그고 놀아라. 그게 아니고 또 무슨 소리 하는 줄. 놀고 먹으라고 얘기가 아니고, 머리를 써서 예. 겨울이 다가오면 준비하라 그만해. 준비하고, 날씨가 추워지는구나. 세상. 먹을 걸 저장해야 되겠구나. 생선도 말리고, 동물들도 그거 하잖아요. 도토리가 도토리도, 미리 동물도, 저장하고. 다람쥐도 도토리를 저장해 놓고 그러는데, 너도 그렇게 해라. 아무 일도 안 하고 놀고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거 부당합니다. 그러고 예 불평하지 말고. 내가 너무 놀고 먹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Man, but once and for all. 요거는 once and for all. 이거는 이번이 마지막으로 그런 뜻이에요. Once and for all. 내가 한번 보여주는데, 내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네가 주목을 안 했지. 내가 이번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얘기한다 할때 once and for all을 쓰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얘기한다. 귀가 아프지? 근데 너는 여태까지 깨닫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얘기한다. 그게 once and for all. 비 딜리버드 프롬 더 슈퍼스티션.
다음과 같은 미신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라. That God afflicts man, 하나님이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 At the behest of the evil one, 나쁜 놈이라는 게 악마를 얘기해요. 악마의 선동을 받아서, 악마가 부추겨서, at the behest of, 부추겨서, 누가 부추겨서, 누가 선동해서. Study the book of Job. 욥기를 읽어라. 읽어서 공부해라. To discover how many wrong ideas of God. 잘못된, 하나님의 잘못된 개념. 얼마나 많아. 라고 번역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의로 번역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잘못된 개념. 그게 아니고, 잘못된 하나님 개념. 의의를 싹 빼버리세요. 잘못된 하나님 개념. 어떤 하나님 개념을 당신이 갖고 있느냐? 아, 내가 보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백발이 성성하고, 수염도 안 깎고, 그렇지만 인자한 할아버지. 그런 사람들마다 하나님 개념이 다 달라요. 너의 하나님 개념. 아, 하나님 개념을 how many wrong, 잘못된, 얼마나 많이 잘못된 하나님 개념을 가졌는가 발견하려고 욥기를 읽어라. Even good men may honestly entertain. 착한 사람도, 좋은 사람들도 정직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개념. 사람은 착한데 하나님 개념이 있다고 자,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잘못된 잘못 주워 들어가도 그렇지, 잘못. 잘못 입력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And then 생각한다. note, 다음과 같은 것을 주목해라. How even the painfully afflicted Job, 아주 심하게 고통받는 욥조차도 how,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했는가? Of comfort and salvation, 위로와 구원을 주는 하나님을 발견했는가? In spite of 다음 같은 것에도 불구하고 such erroneous teaching,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결국 끝에 가서는 하나님이 위로와 구원을 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찾아냈다. 그런 말이에요. At last, 마침내 his face pierced the clouds of suffering. 고통의 구름을 통과했다. 그의 믿음이, 그의 신앙이, 욥의 신앙이 어둠 속에, 의심의 구름 속에 갇혀 있다가 거기를 통과하고 솟아나온 거예요. To discern the light of life, 생명의 빛을 헤아리려고, pouring forth, 그 생명의 빛이 쏟아 부어졌다. From the Father, 아버지로부터, as healing mercy and everlasting righteousness, 사람을 치유하는 자비와 영원한 올바름으로서 아버지로부터 생명의 빛이 쏟아 부어지는 것을 헤아리기 위해서. 네. 오케이, 시간이 된것 예.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케이. 이게 뭐, 네, 됐어요. 그러면 그거 말이에요. 네. 예. 1시간 반 했으면 좋겠어요. 기초 공부. 예, 아, 지금 반은.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오케이, 알았어요. 우리 저기 앞쪽 토요일 공부는 6월 9일에 6월 9일에 시작? 시작하는 걸로. 예, 아,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봬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
나도 잘 겁니다. 어떻게 이재훈 선생님, 아니, 프린세스 다이나 같이 이렇게 졸았어.